홍준표 대표. 아, 또 뭐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한국 보수의 기생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표가 글을 자주 올리는데요. 많이 올리는데. 다 헛발질이에요, 그거. 그래요? 네. 어, 일단 그 친박을 이제 비난하면서 맹비난하면서 이제 박근혜 정권이 왜 망했는지 이제야 분명히 알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조간신문 칼럼에서 한국 보수의 기생충이라는 말도 하고 있다. 자중하고 근신하라. 국민들이 보고 있다. 라는 글을 쓰면서 친박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김태흠이 또 홍준표 비난하고 지금 계속 디시전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비강이 이랬다는 거 아니야? 빙고! 그래서 그때서 태흠시민주랑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이랬다고? 우리 국민들은 시끄러운 거 아주 싫어하거든. 그 자기들이 우리 개싸움 한다고 지금 국민들한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쁠 게 한 개도 없어, 민주당 때문에. 구경거리는 괜찮은 것 같아. 재밌어, 재밌어. 원래 바퀴벌레라고 했잖아, 처음 보여. 예. 근데 바퀴벌레에서 기생충으로 바꿨네. 더 좋아진 건가요? 아니, 바퀴벌레는 박멸하기 어렵잖아. 기생충은 약만 먹으면 그냥. 그렇지. 구충제 먹으면 되잖아. 그런 그렇네요. 말을 하죠? 아, 공간 한마디에서 이렇게 막말 정치인데 우리 난 정청래 너무 아까워 죽겠어. 아니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언론들은 가만히 있어요? 뭐 가소롭다 뭐 이러면서 뭐 난리도 네. 아니에요. 요새. 그러니까 계속 이러니까 기사도 안 돼. 그렇습니다. 박근혜 사당 밑에서 5일 공직하고 당직 다 차지하면서 전횡하던 사람들과 아무런 소신 없이 바람 앞에 수양모들처럼 흔들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홍준표 사당과 운운하고 있더니 가스롭게 의지 없다.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니까 김태흠이 또 반박했잖아요. 김태흠 반박하니까 홍준표가 지명한 지명직 최고인 또 김태흠을 다시 반박하고 네. 별 아유 재밌지 않습니까? 김태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존재감 있는 국회의원입니까? 뭘 존재감 왜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삼선이에요? 재선. 재선인데 왜 이렇게 큰 소리? 친박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핵심이고. 아니 또 상당히 많은 친박이. 지금 조용히 지금 이제 신분 세탁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김태흠 의원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 되게 솔직한 사람 아닙니까? 김태흠, 김진태. 네. 아니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도 사실 지금 완전 싹 조용하시잖아요. 조용하지. 어 아, 그런 사람이 거기는 뭐 누나라고 비박으로 갈아탔다는 얘기 있어. 아예 아, 갈아탔다. 예. 대단하다. 아, 진짜. 아, 예. 아이고 누나 그러다 벌써 호석을 팠어. 아, 예. 아이고 벌써 그런 얘기 있습니다. 호석 빨리 대단하네요. 파네요. 대단해. 야, 그건 진짜. 저기 이 작가님 얘기면 굉장히 정보가 정확할 수도 있는. 네네. 아니 그렇습니다. 진짜 예. 그 후부터 정말 조용히 있잖아요. 예. 예. 인천인데. 홍준표가 이렇게 예, 지금 날리고 있잖아요. 난리다니요. 뭘 날립니까? 하여튼 뭐 비호감으로. 아, 네. 날리고 있잖아요. 악명을. 제일 표정 관리하면서 속을 웃고 있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홍준표가 이렇게 되면요? 네. 무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안철수? 네. 왜? 왜요? 안철수 지금 공세장이 난리가 좋지. 났잖아요. 네, 네. 제가 이거는 예언합니다. 오. 안철수의 속마음은 뭐냐? 자유한국당까지 다 먹어서 아, 본인이 먹었죠. 보수 단일 후보. 3당 합당. 네, 당연하지. 당연하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는 좀 있으면 맛 간다. 그리고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국민의당 내부에서 반대를 하는데도 무릅쓰고 일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손잡고 그다음에 어디를 진격하느냐. 자유한국당으로 진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홍준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웃될 수밖에 없어요. 여섯 개 지키면 성공이다라고 스스로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게. 아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웃이에요. 이구동성으로 지금 다 안 된다고 예측하셨네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개 정도 되지 않을까. 두 개? DK? 대구 경북? 그렇죠. 그러면은, PK도 지금 다 민주당이에요? 어렵다고 봐요, 저는. 아, 그래요? 네.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하여튼 한번 두고 보세요. 아, 그래요? 내년 6월 30일 한번 보시죠. 그리고 앞으로, 네. 자유한국당은 공천 과정에서 또 한번 불협화음이 나게 돼 있습니다. 또 싸움. 아. 엄청 싸울 겁니다, 아마. 어떻게 싸웁니까? 누가? 친박, 비박 또 나눠서 싸울 거예요. 친박, 비박? 홍준표. 김무성 반홍 그 싸울 거라고. 아, 근데 그래 김무성도 거기 끼어듭니다. 끼어드는데 네. 지금 일시적으로 손잡은 모양새잖아요. 근데 나 결국은 나중에 공천할 때 홍준표가 지 마음대로 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 밀린 애들은 누구 찾아가요? 김무성 찾아간다고. 김무성. 그러면 싸우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돼. 그래서 네. 두고 봐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또 떨어져 지지율은 네. 당 지지율은. 원래 그때까지 홍준표가 남아 있을까? 어 남아 있죠. 불난 집에. 불난 집에 있잖아요. 네. 세간살이 챙기는 것이 더 심각한 전쟁으로 번질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뭐 대법원 판결에서 뭐 저거 하지 않는 이상 네. 뭐 가지고 있죠 지방선거. 그 법률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 궁금해요, 저 또. 지방선거. 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 판결요? 아니 판결은 지방선거 이후에 납니다. 진짜요? 네. 아, 그럼요. 아, 그 전에 안 나요. 정치의 영향을 못 내지 뭐.
안 주려고 하겠죠. 네. 그런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네. 또 이제 고소 당했어요 지금. 네, 네. 시민단체에서. 아, 네. 네. 그렇죠. 고발했어요. 고발했죠. 그래서 예. 그것도 이제 수사에 들어갑니다. 네. 세금도 좀 잡아라. 뭐 단체 이름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홍준표 김무성이 연대하냐 끝까지 아니면 끝까지 결국은 싸우냐 이런 것도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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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입니까? 아니요. 진실되게. 네.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한국 보수에. 기생충 박멸하는 한국 보수의 구충제로 거듭나 주시기를 네. 간곡히 기대합니다. 네. 결코 용기 잃지 마시고 네. 계속 싸워야 돼. 계속 싸워야 돼. 아니 너무 진지하게 응원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청소를 해주시면 고맙지 않습니까? 한국 보수의 구충제로. 그러니까 네.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이건 나름대로 참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별일. 그러면 결국 지금 홍준표 의원이 공격하는 게 친박이잖아요. 지금 네. 친박. 그럼 친박. 아, 최경환 의원 또 김재원 의원 등등. 전 김재원 전 의원인가요? 네, 전 의원. 현 의원입니다. 현 의원. 아, 현 의원인가요? 보궐로 다시 들어왔어요. 보궐로. 아, 그랬나요? 아, 그렇네. 예. 두 의원도 지금 검찰 조사 받고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임박했습니다. 이제 검찰 조사 거부하고 있다가 이제 받겠다라고 네. 말을 했죠. 5일날 가겠다. 근데 네. 그 사람은 빼박 아니에요? 네, 빼박입니다. 네.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돈 준 놈이 줬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네. 우리 그 지난번에 국정조사에서 제가 맨날 얘기했던 거 그 네. 분당 서울대병원. 예. 네. 네. 거기에 그 자기 와이프의 초등학교 동창 경북대학 출신 하나를 네. 그 친구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 분당 병원장 그리고 거기 서창석 그 라인으로 서창석이 이 대통령 예, 예. 주치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서울대 병원장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최경환의 와이프의 그 초등학교 동창의 라인으로 다 딱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완전히 최경환의 그 힘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의 그 라인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차은택을 알아서 또 소개받고 그러는 것 같이 그 최경환이 그런 라인으로 사방팔방으로 다 뻗친 거예요. 결국은 서창석 그 병원장이 그 최경환 라인으로 그 자리를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국감, 그때 했었거든. 국정조사에서도 했고, 국감. 아무 말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네. 사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 줬다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그건 줬다. 게임인데 뭐. 나 혼자 한 거 아니고 혹시 몰라서 같이 지원도 두 명 가서 같이 줬다. 이 진술이 일치하니까요. 그때 50억도 있었잖아. 그때 얘기도. 그것도 흐지부지 없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국정원 전 기조실장 이현수 네. 실장이 네. 경제부총리실에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그 진술을 했죠. 국정원 직원도 대동해서 갔고. 그렇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최경환 의원이 결국은 그 의총이었죠? 예. 네, 자유한국당 의총에 가가지고 또 좀 나를 좀 살려달라 도와달라 SOS 친 거예요. 그건. 네, 근데 아무도 모르척했나? 반응이 좀 별로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최순실이 최경환 얘기 뭐라고 했는지 생각나세요? 뭐요? 입이 싸서 못 믿을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 얘기 생각 안 나세요? 그때 분류했는데 입이 싸서 믿을 수 못 믿을 사람이라고. 야, 아니, 홍준표로서야 뭐 이재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 본인이 안 쳐도 이미 네. 뭐 검찰이 치고 있으니까 본인이 제거 대상인데. 네. 뭐. 근데 이번에 너무 웃겼어. 얼굴 빨개진 거 있잖아. 얼굴 빨개지잖아. 했더니 네. 자기 안 빨개졌다. 얼굴 빨개졌는데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는 사람 있잖아. 흥분하면. 네. 원래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경환, 홍준표처럼 이재인데 근데 최경환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특활비로 가는 거거든. 그럼 본인도 지금 껄쩍지근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여러 사람 지금 현재 잘못 자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말이 있고 그걸 다시 뒤집는 말이 있고 또 원혜영 대표가 또 나 동반된 게 없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다시 뭐 내 기억이 차고다 해가지고 네. 이건 수사하면 그냥 당하게 됐어요. 제발 좀 아니, 빨리 좀 수사가 진행돼가지고 횡령. 이번에 기자가 그거 거기서 네. 물었는데 버럭 발끈했잖아. 또요? 그러니까. 스스로 졸리고 있다는 걸 네. 그러면서 이거 특검으로 하라 했잖아, 하자 했잖아요. 네. 이거 명분 쌓기거든. 앞으로 네. 날 혹시 날 부르면 안 나간다. 네. 그걸로. 이 작가 나는 있잖아. 진짜 토론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홍준표야. 네. 왜요? 다 해봤잖아 내가 이제. 아 예. 한번 홍준표랑 한번 해보고 싶어. 오. 그래요. 근데 왜 박지원 의원님하고 할 때는 그렇게 다 이렇게 봐줬어요. 물러서고. 그 사람 말 너무 함부로 하대. 판도라? 되게 나쁘던데 나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빅피처라는 정청래 빅피처라는 욕 엄청 먹고 있어요 지금 박지원. 유도. 그것 때문에? 말 함부로 했다고. 그게 바보같이 비실비실 웃고. 아니 그래서 그 막말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편집하지 말아라.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막 뭐 본인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뭐 더 심한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도 못 해먹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 그럼 이제 당하는 척 하면서 상대가 여론의 문매를 맞게 하는 어떤 전술을. 하여튼 뭐, 그것까지 제가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본인 이름으로 못하시겠죠. 제가 본 사람이에요. 또 네. 하나는 이제 제가 물어본 거는 본인이 대답을 안 해가지고, 편집된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중요하죠. 이런 거 물어봤어요. 어떤 겁니까? 뭡니까? 국민의 당은. 네. 태생적 한계로, 분열의 씨앗을 안고 출발했다. 문재인 대통령 싫어요. 문재인 싫어요 클럽 아니냐. 그래서 분열 활성 단층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네. 강진과 여진이 계속된다. 아 맞네요. 정확한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게다가 필로티.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냐면 지금 생각해 봐서 지금도 안철수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냐. 아 궁금하네요 대답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문모닝 하면서 대통령을 엄청 공격했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아, 그 얘기 좀 하지 그랬어요. 근데 왜 잘랐어? 그거는. 했는데 본인이 말을 못 해가지고 이제 뭘 말을 해야 이제 같이 이제 주머니 바꿔냐면서 이제 편집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런 거는 다 편집이 됐어요. 아이고. 문모닝 때문에 얼마나 그 정청래를 고소했었잖아 그때. 그래서 이제 저를 고소한 것 얘기도 했죠. 네. 그래서 경찰서 조사도 받고. 네. 그래서 국민 배심 심판으로 한번 하려고 했어요, 재판을. 네. 그래서 정치인의 말은 어디까지 법적으로 허용이 되나. 국민 참여 재판? 사례를 한번 남겨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꼬리 내리고 이제 바로. 네, 취하했죠. 네. 네. 박지원 전 대표 이야기 나온 김에 국민의당 얘기 좀 한번 좀 해볼까요? 예. 네. 국민의당은 사실 지난번에, 모두가 결론을 예상했던 끝장 토론. 예. 역시나 끝장이 안 났습니다. 계속 그냥 평행선인데. 지금도 뭐 계속 그래요? 네, 지금도 계속 그래요. 언제까지 그래요? 아, 1월 때까지는 결론을 내야죠. 1월? 1월까지는 결론 내야 됩니다. 아, 그 지방선거 때문에. 네, 그렇죠. 1월 이상 넘어가 2월 이 거기가 그때가 갖고 뭐 통합하는 이건 네. 이미 늦은 거거든요. 아니, 네. 저는 안철수나 박지원 둘 다 속으로는 즐거운 게임을 하고 있다. 아, 그래요? 겉으로는 사납게 싸우고 있지만 네. 왜 그러냐면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호남 사람들을 잘라야 되는데 네. 잘라지는 모양새로 가잖아요. 본인은 순환되고. 예. 본인들이 부글부글 난리가 났잖아요. 평화개혁연대는 분당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어차피 왼쪽 진영에서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도 나간 거고, 그래서 유승민한테도 부회작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 진영 대표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는 분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본인이 순환되고 코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저 안철수는 분당이 돼도 유승민하고 손잡는다는 생각이 지금 있고요. 네. 그리고 유승민도 지금 갈 데가 없어. 11명밖에 안 남았잖아. 뭐 축구선수도 안 축구팀도 아니, 아니고. 더 급한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계속 예. 안철수한테 손 내밀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근데 정우택도 다 합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가 발끈했다고. 그건 아니라고. 우리는 니는 아니야. 니는 아니라고. 근데 그거는 선거 끝나고. 2단계. 속마음은 아 그거는 선거 끝나고. 안철수 입장에서는 호남은 이미 다 포기한 건가? 그렇게 봐야죠.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상태에서 네, 안철수가 파고들 수 있는 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건 감으로 말씀드리는데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안철수 당, 뭐 국민의당 있지 안철수 당 있지 안철수 당, 네. 바른당, 자유한국당 있잖아요. 수도권을 하나씩만 내는 걸로 선거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자유한국당 유정복, 네. 경기도는 바른정당 남경필. 어디가나 네. 우리가 다 잡을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봤자 다행이에요. 자유한국당. 이렇게 자기들은 야3당 공주를 할 수가 있어요. 어허 그렇군요. 근데 공교롭게 이렇게 세 당이 하나씩 지금 후보를 현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가 왜 맞을 수 있냐면 정우택이 지금 다 합칠 수 있다고 얘기한 이유도 앞에 뭘 깔았냐면 문재인 독주거든. 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네. 가능한 시나리오. 어디선가 본 그 이 포맷이네. 우리 그 지난번 총선 전에 대선 전에 지금 대선 비문으로 다 뭉치자라는 대선 전에 비문 그러니까. 네. 3당 야합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엄청 막 네. 그 공격했잖아요. 근데 신3당 야합이에요 지금. 근데 그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했잖아. 급해 갖고 그죠? 근데 이번에 그게 가능할까? 서로 이익들이 상충돼서 못 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저는. 아 또 이번에 경기도 양보를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경기도 지사가 남경필 지사잖아요. 네. 당연히 또 다시 출마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요? 남경필 지사가 그래서 굉장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네. 계속 보냈잖아요. 손을 계속 흔들고 있는데 네. 계속 홍준표가 족가라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아니 근데 너무나 그런 말 정말 적절하다. 너무나 아니 너무나 이 강력하게 딱 맞을 수가 없어. 홍준표 대표가 엄청 욕했잖아요. 근데 이 홍준표는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있거든. 야3당이 야3당이 못 합칠 것 같지만요. 네. 보세요. 국민의당은 문재인 싫어요 하면서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이제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 뭘로 뭉치냐면 문재인 싫어요. 이걸로 뭉치게 돼 있어요. 안철수 독일 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정치 복수하려고 정권 잡았냐? 근데 이 지지율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태경 같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그냥 문제를 칭찬하듯이 오면서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네. 있어. 자기 스스로는 팔로우 수도 늘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45% 정도란 모를까. 이 70%가 넘는 대통령을 자기들이 저렇게 공격한다고 그걸 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참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남배우님. 네. 미디어 오늘하고 STI가 11월 원래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네. 국민의당 관련된 내용들, 국민의당의 진로에 대해서 여론조사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볼까요?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시에 지지정당 통합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52.2, 자유한국당이 17.7, 이 합쳐진 통합정당이 14.4, 정의당이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했을 때 호남 지역 국민의당 의원들의 행보, 이게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28.5, 통합에 함께해야 된다 27.1, 독자 세력으로 남아야 한다 25.0 이렇게 딱 3등분은 안 했네요. 예, 첫 번째 그 여론조사 뭐 통합정당이 14.4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고요, 이거는. 예, 이거는 하, 그러니까 의미 없는 조사고요. 두 번째는 딱 3분의 1인데 네. 지금 호남 지역 응답자만 조사한 게 있죠. 그렇죠. 요게 더 중요하지. 요게 이제 보면 호남 지역의 여론이죠.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44.2입니다. 통합에 함께 해야 된다. 24.3. 독자 세력으로 남아야 한다. 22.2. 그러니까 3등분 되기도 한데 호남 지역 여론으로 봤을 때는 야 그냥 반성하고 들어가 네. 이게 이제 반 정도가 된다. 네. 굉장히 자기들은 고민되는 상황일 수. 왜냐하면은 지금 호남 여론조사하면 뭐 민주당 지지율 압도적이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국민의당을 뽑았던 사람들이거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아니, 어떤 조사는 30대 호남 조사했더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100% 나왔어요. 100%? 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지한다는 그 결과가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북한입니까? 네. 아니, 북한보다 더 많지. 북한보다 질투하는 더 겁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 야당에서. 사과하세요. 문재인 독주라고 하겠네. 문재인 독주죠. 아니, 북한보다 더 네. 문재인 독주. 예상을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다 페인트 모션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네. 특히 박지원 이런 분들 하는거든요. 왜냐면, 가끔가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막 공격하잖아요. 네. 공격하고 싶겠어요, 지금? 잘 보이고 싶지? 그렇죠. 근데 그냥 악으로깡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오히려 처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마음은 아니 국민의당 간판으로 뭘든 되겠어요, 지금? 호남에서? 그래서 저는 본인이 이러든 저러든 간에 속마음은 네. 하여튼 금배지 다시 한번 다는 거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본인들이 무지하게 좀 고민스러울 거라고 보고 그렇죠. 어떻게든 간에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할 텐데 문제는 호남에 우리 지금 원외 지역위원장도 있잖아요. 네. 다 있죠. 국민의당 그때 총선 때 바람 불어 다 날아갔잖아요. 네. 이분들이 지금 다 지역 밭을 갈고 있거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순간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특히 핵심 지지층인 권리당원들은요 네. 결사반대야 지금. 맞습니다. 아 그렇죠. 뭐 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이런 같은 사람들 네. 왜 들어오냐.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을 일단 했다는 것 자체가 설령 나중에 총선 때 뭐 네. 들어와서 경선을 한들 저는 추풍 낙엽일 거라고 봅니다. 좋은 글씨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평화계 연대 그러니까 이 당이 국민의당이 분당이 돼도 바로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마 평화계 연대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여론을 살피고 또 뭐 추파도 던져보고 할 거예요. 하는데 이미 뭐 당연한 거지 그건.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네. 민주당 깨고 나갈 때 다른 눈치를 본 게 아니야. 그 호남 유권자들이 뭐 계속 그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리고 결국은 국회의원 뺏었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게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말처럼 지금은 호남 유권자들이 네. 다시 들어오라야. 그래서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를 반대하고 평화계의 견대를 만든 거거든요. 네. 결국 이 평화계의 견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눈치 싸움 이쪽 네. 당에서는 계속, 네. 계속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당으로 어쨌든 분당에서 본인들이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국민의당으로 다시 한번 심판을 받는 거지. 네. 왜 자꾸 꼼수 부리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거 같으니까. 배지가 좋거든. 그러니까. 한번 더 나고 싶거든. 좋아요. 당이 뭐가 지지율 떨어져 있고 지금 안 될 것 네. 같으니까 지금. 지금 배지가 빨리 하시잖아요. 될 것 같은 쪽으로 지금부터 계속 그렇게 나를 보라고. 이용과 네.